저도 네. 딱 한 번 있었는데 예, 평생 살면서 어머니한테 서운한 적 전혀 없었는데 정년을 앞두고 2년 전에 남편이 좀 몸이 아팠었어요. 그 정년 우울 비슷하게 예,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 뭐 그냥 안부 전화 먼저 해주시는 편인데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너무 외롭게 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네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내 아들이랑 같이 좀 있어주고 그리고 가족이 되는 게 모여 살아야지 가족이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네 딸도 안부 고만시키고 데리고 들어와라. 아...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딸 저 끼고 살고 싶어요. 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줄도 몰랐고 그거 다 남편 뜻이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이도 데리고 들어와서 저도 활동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없을 때는 집에서 내내 이렇게 남편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해주길 바라셨나 봐요. 아. 그냥 아주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저는 어머니께서 더한 것도 다 그냥 우리 며느리 생일 그래서 어떻게 챙겨먹어 언니라고들 먼저 챙겨주시는데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 아들 외롭게 만들지 말아라 하시는데 그게 예,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었는데 너무너무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예, 뒷골이 아주 그냥 뒷골이 아파? 예, 근데 지금 예,